안녕하세요. 청담도끼를 관리하고 있는 조기사 박정곤입니다. 2016년에 데뷔한 2년차 기수 이동하 기수라고 합니다. 작년에 데뷔한 김효정 기수입니다. 한국마사회 아나운서 박화중입니다. 이 정도는 알것 같은데? 속도를 느껴라! 코리아컵! 꿈에 그리는 무대? 최고의 경주죠. 네. 각 나라에서 최고의 말들, 최고의 기수들이 출전하는 경주인 거에서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말들이 한국에 와서 그 말들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경마팬들도 그런 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이제 좋은 말들이랑 좋은 기수들이랑 이제 경주를 뛰는 걸 보는 것만 해도 되게 재밌고. 대회에서 한번 우승하고 싶은 게 조기사들의 또 로망이고, 특히 올해 3회째인데 우리 청담도끼가 우승을 해서 기쁨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케유타카. 네, 생각나요. 네, 타케유타카가 와가지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여기 딱 봤는데. 그래서. 우리 그, 왜 경마 방송에서 우승 딱 하고 나면은 슈퍼슬로우로 화면 바꿔서 딱 보여주는데, 그 정면 샷을 딱 보여줬을 때 정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종이를 조금 약간 얇지도 않고 좀 생각보다 두꺼운 거를 계속 보면서, 거기 출전하는 마필도 이제 뭐 조교 상태나 뭐 그런 거를 봤던 것 같은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조금 다르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저희 후문에서 그 일본 아줌마들이 택시에서 내리는 걸 봤어요. 뭐 다케유타카 다케유타카 하고 그 일본 말 이름 얘기하면서 그걸 보러 왔더라고요. 한 50대 아주머니들이 한 너댓 명이. 일본 사람들한테 다케유타카라는 기수는 이런 수준이구나. 그냥 딱 되게 우러러 봤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수가 생각이 많이 나요. 네. 한국 선배들만 봐도 포스가 있는데, 이제 그 기수들도 마찬가지로 포스가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런던 타워이라는 말이 그 우승을 했는데, 올해 또 출전을 했는데, 사실 그 말 뛰는 게 가장 기억이 남고, 제 말이 만약에 그 코리안컵에 이제 그 런던 타워로 같이 뛰겠지만은 멋있는 레이스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고 상금이라고 해서 스프린트 7억, 코리아컵 10억. 10억 아닌가요? 10억. 10억. 1등이 5억 7천입니다. 상금이 크지만 상금보다는 일단 그 코리아컵이라는 그 큰 경주만으로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1등을 하면 다 기뻐하겠습니다. 2등 하면요? 2등 하면 제가 가져가는 거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한국 이제 서울 경마장이나 이제 부산 경마장에서도 이제 좋은 말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1회, 2회 때보다는 조금 이제 재밌게 이제 경주를 펼치지 않을까. 그동안 뭐 코리아컵을 구경하는 정도에서 끝냈는데, 이번 청담도끼를 가지고 한번 코리아컵에 도전해서 우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는데, 그때 이제 그 날이 이제 경주 날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면은 이제 지하마도에서 아마 이제 예시장으로 나갈 때 엄청 떨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한국말을 응원해요. 응원하고 스프린트에서는 투데이 나오더라고요. 투데이가 또 제일 어린 말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투데이 응원하고, 그다음에 저기 코리아컵에서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청담도끼. 청담도끼가 잘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투데이보다
아 그래? 더 어린 말 있어? 지금까지 코리아컵을 두 번이나 다 일본 그 말들이 우승을 했는데 이번 3일째 저희 청담도끼가 좀 잘 돼서 경마 팬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코리아컵이 됐으면 합니다. 1등을 하면은 뭐 일단은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채찍으로 딱 가리켜야죠. 내가 1등을 했다. 내가 1등을 했다고 그냥 이렇게 딱 가리켜가지고 자신있게 그냥 제가 하려고요. 네, 언젠가는 여자 기수가 코리아컵을 우승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우승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멜버른도 여자 기수가 우승했잖아요. 그것처럼 한국도 코리아컵 여자 기수가 우승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게 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청담도끼. 아, 이름이 멋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도끼를 눌러서 꼭 우승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주눅 들지 않고 더 이제 열심히 타가지고 좋은 말도 이기도록 노력하겠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같이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영원히 잊지 못할 코리아컵을 만들고 싶어요. 영원히 잊지 못할 코리아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화이팅. 한국 경마의 전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